선생님이 지금 접선의 방정식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유형이 크게 몇 개라고? 세 개라고, 세 개. 접점을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구해봐라.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주고 구해봐라. 이런 경우가 있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접점이나 기울기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곡선 밖에 한 점만 알려줘, 점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이제 어떤 fx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곡선밖에 그냥 한 점만 알려주면 이 점 p 뭐 이렇게 x1 y1 이렇게 이 점에서 여기에 금 접선의 방식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치? 이게 이제 곡선 밖에 한 점이 이제 가장 당연히 뭐가 되겠니? 난이도가 이제 높은 문제가 되고,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활용이 많이 돼서 나온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얘기. 상황은 알겠지, 그림상으로는. 자, 그렇게 되고, 자, 쌤이 뭐라고 니한테 얘기했냐면은,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어쨌든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접점이 제일 중요해, 접점.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여기서 일단은 그었기는 그었는데 접점 여기는 여기도 상관없어요. 접점을 갖다가 똑같아. t, ft라고 놓는 거야. t, ft 얼마인지 모르지. 당연히 얼마인지 몰라. 그냥 t, ft로 접점을 놓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기울기는 당연히 기울기는 f 플라인 t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얘고 접점이 얘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t에 관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말하면 어쨌든 니네가 조금 감이 덜 오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 예를 들어서. 자, 무슨 말이냐면 y는 x제곱이라는 fx는 x제곱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곡선 밖에 되는데 당연히 이거 바깥에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바깥에 어디서 해볼까? 뭐 1, -2라는 점에서 이 점에서 여기에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 얘기야. 대략 보면 x제곱은 뭐 이렇게 될 것이고 1,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뭐부터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접점부터. 그럼 접점을 뭐라고 하냐? t, 얘가 t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하냐? 기울기 m이라는 거는 f 플라인 t야. 항상 도함수 만든 다음에 x값을 집어넣는 게 그게 그 점에서의 기울기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 도함수 만들어볼 f 플라인 x는 뭐가 되는 거니? ex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t를 적으면 et가 바로 뭐냐? 기울기다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기울기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내가 구해볼 수가 있겠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y는 기울기 et니까 et 그 다음에 x-t 플러스 y가 t 제곱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이렇게 식을. 알겠어? 자, 그런데 잘 봐봐. 선생님, 얘는 그럼 왜 안 써? 언제 써먹어요? 자, 이제 써먹는 거야.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다 이렇게 만들고 나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디를 지나? 여기를 당연히 지나게 돼 있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그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얘를 뭐 할 수밖에 없어?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지나니까 당연히 우리는 얘를 갖다 대입할 수가 있겠지. 대입하면은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x와 이 y가 뭘로 바뀌어? 숫자로 바뀌어. 숫자가 바뀌면 얘는 뭐가 되냐? t에 관한 식이 돼버리는 거지.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뭐를 구할 수가 있어? t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어쨌든 대입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는 2t, x는 1이니까 1-t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계속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얘는 자, 마이너스 2는 자, 마이너스 2는 2t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겠지. 자, 2t 그다음에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 안 그래? 어쨌든 얘는 t에 관한 2차 식이니까 당연히 equal 0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뭐가 돼? 얘는 마이너스 t 제곱 넘어가면 t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어. 선생님이 얘를 뭐 임으로 하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조금 까다로운 어떤 식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냥 얘를 갖다가 그냥 얘를 2라고 보고 얘를 그냥 3이라고 볼게요. 3 1콤마 마이너스 3이면 더 되니까 이렇게 됐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아 t가 3 또는 t는 마이너스 1 이렇게 t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t값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주어진 fx가 만약에 3차 함수라면 이렇게 3차 함수라면 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아 이쪽이면은 세 개도 나올 수가 있어. 3차 함수면. 알겠지? 어쨌든 t값이 지금 이렇게 3이라는 값하고 마이너스 이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우리가 세웠던 식이 어디야? 이거잖아.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t가 3을 집어넣으면 돼요.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3 집어넣으면 얘는 6 x 마이너스 3 플러스 9 이거 정리하면 식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y1, y2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또 식 하나 나오겠지. 됐어? 그게 바로 하나는 얘가 될 것이고 하나는 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얘기지.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바로 뭐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스토리를 정확하게 니네가 어떤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되면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것이 딱 그냥 나와야지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알겠지?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문제 몇 문제 좀 풀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지금은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접점을 알려주는 경우, 가장 쉬운 기본적인 경우, 접점. 기울기를 알려주는 경우, 곡선 밖에 한 점을 알려주는 경우. 어쨌든 간에 접선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접점이 제일 접점이 알겠지? 그래서 접점을 알려주는 경우는 접점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fx 알고 있으니까 f 플라임 x 값이 그냥 기울기가 돼버리는 거야. 나는 접점도 알지 기울기도 그냥 가볍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기울기 알고 접점 아니까 공식에 넣어서 그냥 구하면 끝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기울기. 자, 기울기를 나에게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접점에서부터 나는 시작하는 거야, 스토리가. 선생님이 fx를 x제곱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식이 간단한 거야. 실제 니네가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만나게 될 거는 또 3차 함수 만약에 주어집니다. 뭐 3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빼기 4 그러면 얘가 3t3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뭐 이렇게 되니까 훨씬 식이 꿀렁꿀렁해지겠죠. 느낌 알겠죠? 이거 좀 굉장히 아주 간단한 예로 지금 한 거 처음이니까 실제는 이렇게 주어져요 대부분이. 어쨌든 t, t를 집어넣은 y값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f 플라임 t가 기울기를 알려줬으니까 알려준 값이 나오는 fx가 또 이제 얘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t를 집어넣으면 t와 3차 함수가 되겠지. 3차 함수가 이제 얘가 나온 t값을 구해야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해지 계속 많아지겠죠? 느낌 아시겠죠? 쉽지 않아요. 계속 복잡해. 거기서 뭐를 구하는 거야? t를 구하는 거야, t를. 2차 함수일 때는
기울기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어. 3차함수면 어떤 기울기가 있으면 기울기의 접선이 뭐 어쨌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두 개 나올 수 있는 거지. 만약에 4차함수로 주어지면은 어쨌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냥 무조건 T값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얘는 하나밖에 안 나와. 얘는 왜 어떤 곡선 위에서 어떤 한점을 여기를 지나는 접선은 얘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와. 얘 가장 쉬운 거지. 근데 얘는 상황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T,F,T라고 하고 F 플라임 T가 여기서 알려준 값이 나오는 T값을 구한다는 얘기지. 인수분해? 그런 거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자, 이렇게 돼야 돼. 3차 인수분해 막 이런 것들. 그렇게 돼서 T값이 얼마라고 딱 나오면 T값이 나오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한 점을 뭐 할 수가 있어?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점과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그래도 뭐 괜찮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곡선 밖의 한 점은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 곡선 밖의 한 점은 이 한 점이 언제 등장을 하는 거니? 언제 등장하는 거야? 주인공이죠. 드라마 초반에 주인공 등장 안 하지. 뭐 아역시절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근데 같이 어느 순간에 훅 등장하잖아. 똑같아, 얘는. 언제 등장을 하냐? 일단은 곡선 밖의 한 점도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T, 뭐 FT라는 접점을 내가 임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F 플라임 T로 T의 반응식 만들어주고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T의 반응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누가 등장을 한다고? 그렇지. X에다가 얘를, Y에다가 얘를 대입함으로써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지.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T가 2차면 2개까지 나올 수가 있고 T가 3차면 3개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T값이 나오는 거에 따라가지고 집어넣어서 접선의 방정식의 개수만큼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의 전체적인 개념이야. 책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 니한테 얘기했는데, 쌤이 일단은 뭐 어쨌든 이 책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한 줄 읽어가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꼭 읽어보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168쪽에 접선의 방정식 그래가지고 뭐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 접선의 기울기는 F 플라임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 플라임 A다 라는 게 1-1번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A, FA와 기울기인 F 플라임 A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라고 했는 선생님은 이 마이너스 어차피 이항 시킬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y 뒤에다 써준 거야. 그래서 y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x 값 더하기 y 값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69쪽으로 와서는 이제 2번이 바로 뭐냐면 접점을 알려준 경우입니다.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1번 이렇게 써있죠. 근데 접점의 좌표에서도 또 이제 약간 더 활용되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했지?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학교 때 안 했던 거 새로운 거 뭐 했습니까? 수직인 경우 일단 이거야 이거. 여기 이제 뭐 법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법선이라는 말은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쓰지는 않아요. 근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설명을 한번 하면 이 얘기야. 그러니까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문제는 없어. 근데 이제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이렇게 fx가 있고 이 점을 지나는 게 바로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선. 그럼 법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점을 지나면서 얘하고 모인 거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는 선을 우리는 얘를 갖다 법선이라고 해요. 법선.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냐? 이 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방정식과 수직인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어차피 뭐 똑같은 말이야. 곱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말이야. 근데 곱선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접선과 수직인 뭐인?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자 봐봐.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였냐면은 뭐 접점을 알려줬으니까 어떻든 뭐 x하고 y 이거 알려줬잖아. 그치? 그리고 기울기가 f 플라임 x 1 이게 바로 기울기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곱선 같은 경우는 얘하고 뭘로 만나? 수직으로 만나지. 수직으로 만날 때 얘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지. 어떤 기울기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기울기를 곱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수직일 때 무슨 관계일 때? 수직일 때.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암기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냐. 자, 어떤 m하고 m 플라임을 곱해서 일단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 무슨 말이야? 두 개를 곱해가지고 1이 된다는 거는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라는 거야? 역수 관계라는 거지. 역수. 당연하죠. 얘가 뭐 3이면 얘는 3분의 1, 얘가 3분의 1이면 얘는 3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역수 관계야. 그치? 그런데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역수이면서 뭐 부호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역수이면서 부호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만약에 f 플라임 x1 얘가 만약에 3분의 2가 나왔어. 내가 구해봤다니 3분의 2 나왔어. 그러면 이 곱선의 기울기는 수직인 기울기는 뭐가 되냐? f 플라임 뭐 어쨌든 이거는 바로 뭐가 되냐? 역수 부호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고. 알겠지? 어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 기울기가 m이다. 그러면 얘는 역수 부호 반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은 당연히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알겠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는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이게 바로 이제 법선이야. 알겠지? 그럴 때는 이 점은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고, 맞죠? 이 점을 사용을 해야 기울기를 m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거에 역수이면서 부호 반대인 거를 사용해야 얘가 되겠지. 그래야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169쪽에 이제 3번은 바로 뭐냐면 y는 fx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거. 즉 얘는 뭐를 나에게 알려준 거야? 기울기를 나에게 알려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천천히 보면 1단계 접선의 좌표를 놓는다 했지. 항상 접점이 중요해. 접점이. 알겠지? 접점을 놓는다. 그 다음에 f 플라임 a, f 플라임 a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기울기 만든 거야, 그렇지? 기울기가 내가 알려준 문제에서 제공한 걔가 나오는 a 값을 구한다는 얘기지. 그 a 값을 구했으면 그 a를 내가 a라고 f a라고 놨으니까 거기다가 대입해서 접점을 구하고 알고 있는 기울기와 접점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 이런 말이야. 자, 보기 3번 한번 보고 갈까요?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고요. fx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라고 놓으면 f 플라임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자고? a, 그렇지.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x가 a라고 할 때 y가 그대로 다 와야 되니까. 자, 이거라고 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므로 f 플라임 a가, f 플라임 a는 뭐냐? f 플라임 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거기다가 a를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가 되는 a 값은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a 콤마 거기다가 점초제표로 a 콤마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이 나왔으니까 거기 a에다가 3을 대입하면 접점을잡표는 3,3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3,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거기 169쪽에 포커스 한번 볼게요. 포커스 한번 보면 접선의 다양한 형태라고 되어 있고 너희들은 접선을 1번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그냥 접해서 스쳐 지나가는 접선. 그치? 2번 접선이 곡선을 뚫고 지나가는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니네가 사실 이해를 못해. 아니 접선이면 접하해야지 뭘 곡선을 뚫고 지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접선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니네한테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이 정도로만 그냥 알아놔 얘들아. 이러한 접선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뭐 존재하냐? 3차 함수에서 가운데. 선생님 3차 함수는 뭐라 그랬어? 얘는 원점 대칭 함수야 무조건. 그럴 때 선생님 여기 가운데 핵심이 되는 이 점이 선생님이 있다고 했었지.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그랬지? 변곡점이라고. 알겠니? 이 점에서의 접선은 결론적으로 얘는 정확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안쪽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정확히 말하는 얘가 확대시키면 바깥쪽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튀어 나왔다가 움푹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걸 확대시켜 보면은 알겠니? 그러니까 튀어 나왔다가 들어가는 이 포커스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변곡점이거든. 이거의 접선은 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얘 입장에서 뭐가 되겠니?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되시겠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 입장에서 봐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얘가 돼야 되겠지. 이해 안 되면 그냥 끝났다 해. 괜찮아. 못 가는 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 어쨌든 변곡점을 지나는 이러한 상황일 때는 우리 육안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 게 바로 이 접선이야. 이게 접선. 알겠지? 접선 같지 않은 접선이죠.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가 대충 이해되지? 그러니까는 한쪽은 이렇게 튀어나오고 어느 딱 점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변곡점이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접점이 뭐가 되겠어? 접점이 이게 접점일 거 아니야. 이게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걸 접점이 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2번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2번. 알겠지?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이제 너네가 이제 막 4차 함수 같은 거 배워보면 3차 함수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는 접선 당연히 뭐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얘한테는 접점이지만 얘한테는 뭐야? 그냥 지나는 선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접선을 해봐야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뭐 2차 함수나 또는 원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뚫고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경우 없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한테 접선은 그냥 바깥에 있는 이런 거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 그렇지? 근데 이제 3차나 4차를 배워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접하는데 여기는 뚫고 지나가고 또는 그냥 가운데 확 뚫어버리는 접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세요. 그 다음에 170쪽에 이제 4번을 보면 곡선 y는 fx 밖에 한 점에서 곡선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이 선생님이 이게 말한 거야? 마지막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 알겠지? 그러면은 걔는 여기서 어떻게 했나 한번 보자.
y는 fx밖에 한정 x, x1, y1이 주어진 경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1단계. 일단은 항상 접점의 좌표를 일단은 먼저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a, fa를 놓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f 플라임 a를 놓는 거야. 그러면 a, fa와 f 플라임 a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3단계.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야?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지. 그 식에다가 x1과 y1을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a에 관한 식이 되니까 a에 관한 방정식에서 a값을 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그 구한 a값을 내가 만들어 놓은 식에다가 대입시키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볍게 한두 문제 정도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 벌써,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녹여봐봐요. 쭉 문제니까 이거 선생님이 잠깐만 자 갑시다. 얘도 뭐 별거 없긴 해. 쉬워. 자, 1-1번 y는, 자, 대본에 뭐 나오는지는 사참수 나왔지.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여기 위에 점 어디?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자, 여기 위에 점 여기에서의 접선을 구해봤더니 그게 바로 뭐냐? a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꼴 0과 얘하고 뭐 하는 평행을 해. 접점이 이거에서의 접선이 얘라는 게 아니고 얘하고 평행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네가 뭐를 해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가 바로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뭐 보세요. f 플라임 x를 먼저 구합시다. 도함수에 활용한 말 그대로 도함수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일단은 어떤 fx가 나오면 f 플라임 x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 당연한 얘기지. 4x 3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리고 m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니? f 플라임 1, 2m이지. 됐나요? 그럼 1 집어넣었더니 뭐가 되는 거니?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어쨌든 여기 위에 좀 여기에서의 기울기라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그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거 평행하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기울기는 뭐 내가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ax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a가 기울기가 되겠지. 그렇지? 평행하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a가 같으면 되겠다.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된다? 누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별거 없죠. 자, 다음 문제. 자, 1-2번 갈게요. 어, y는 fx가 있고요. 여기 위에 점 2, 자, f2가 있어. 자, 이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즉, m이, 즉, f 플라임 2가 이만하냐. 그래, 안 그래? fx가 있는데, 2, f2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그 말이니까, 그거는 f 플라임 2란 얘기지. 맞죠? 그게 바로 얼마라고? 2야. 이게 2다. 그럴 때 뭘 구하라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3h 마이너스 f2를 구하라. 이거 뭐 간단하지 뭐. 그쵸? 다 아는 거잖아. 2, 2, f 플라임 2가 되고 3h, h 3, 2 얘기하냐. 맞지? 그러니까 f 플라임 2가 2니까 답은 뭐가 된다? 6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됐죠?
발전 문제 갑시다. 281번. 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얘가 3,0이라고 했네. 그런데 여기를 지나는 접선이 있어. 접선이 이렇게 접선으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접선.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기를 지나는 접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얘가 A죠. 자, 그 다음에 얘가 C. 얘가 A, B, D 이렇게 돼 있네.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A, D 대 A, D 대 B, D가 3대 1, D, B가 3대 1일 때 A 값들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고 FX가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자, 한번 봅시다. 이러한 FX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도 얘기해줬으니까 얘는 3차 함수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가잖아. 처음 시작이 내려가잖아. 그치? 내려가는 거는 3차 함수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란 얘기야. 왜? 양수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웨이브, 움찔, 휘릴 얘기했었지 다? 복습 열심히 하고 있죠? 선생님 하나하나 얘기할 때 다 들어야 돼.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전에 것만 잘하고 잘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니? 이거가 드리핀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음수다라는 것도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고요. A, D 대 B, D. A, D가 뭐지? 얘가 얘가 3대 1이야. 그럼 우리는 뭐 그냥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지. 3K에 얘는 뭐가 되는 거? K.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3대 1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뭐 A, FA라고 했는데 이 A 값이 뭔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기울기 못 구해. 근데 누구는 구할 수 있어? 얘는 지금 3,0이잖아. 3,0. X 값을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BC를 지나는 얘는 BC를 지나는 이거는 F 프라임 3의 기울기야. 되겠어요? BC를 지나는 이 BC. 자, 생각해요. BC의 기울기 M은 뭐라고? BC의 기울기 M은 얘는 F 플라임 3이란 얘기지. 왜? 3,0 지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고, 자, F 플라임 X 한번 구해볼까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X 빼기 3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F 플라임 3을 해보면 상하면 얼마니? 9, 18, 그 다음에 48에 24 빼기 3이니까 얼마야? 93, 27이네. Sorry.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무슨 말이냐면 아, 이 BC의 기울기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6의 기울기야. 그러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얘가 지금 K잖아. 얘가 지금 K. 그냥 그래. 얘가 지금 K지? 그러면 얘는 뭘까? 얘는. 지금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고요. 마이너스 6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X가 1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6 감소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X가 1 이렇게 감소해. 그럼 Y는 얼마큼 증가해야 돼? 6만큼 증가해야 되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6이 나올 거 아니야. 기울기는 뭐지? X 증가하는 거 Y 증가량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K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
그렇죠. 6K라고 우리 이렇게 결론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 어? 얘가 지금 몇 K야? 3K지. 얘가 몇 K야? 6K지. 그러면 3K이고 6K이니까 어? AC를 지나는 이 친구의 기울기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이거의 기울기 M2라고 하자. 얘를 뭐라고 볼 수 있어? 2라고 볼 수가 있겠네. 왜? X가 3K 증가했는데 Y 6K 증가했으니까. X 증가한 분에 Y 증가한 게 기울기니까. 그러니 그러면 자 이제는 마무리가 되네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여기를 지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 지금 막 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니? 알겠어? F 플라이 A가 2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F 플라이 A가 2가 되겠지. 왜? A, F의 이 점을 지나는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게 바로 내가 뭐라고 2라고 했잖아. 그러면 F 플라이 2가 기울기니까 2가 되겠지. 그럼 F 플라이 A는 뭐냐? 이게 F 플라이 A잖아.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A 제곱 플러스 8 A 빼기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너무 넘기면은 3 A 제곱 마이너스 8 A 넘어오니까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A에 뭘 구하라고 했어? A 값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A 값들의 곱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되겠지. A 값들의 합이면은 뭐 이거 분의 이거의 두 반대인 얘가 답이 될 것이고 A 값들의 곱은 A 분의 C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3분의 뭐다? 5.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쉽지는 않은데 뭐 이 정도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조금 어려운 수준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꼼꼼하게 니네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한번 봐봐. 수학은 얘들아 제대로 한번 내가 딱 해놓잖아. 오히려 할 게 없어. 계속 해야 되는 게 수학이 아니야. 수학은 한번 내가 딱 해놓으면 그냥 끝이라니까. 내가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알 것 같을 정도까지만 해놓으니까 까먹고 또 그러고 하니까 계속 또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합시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월요일날 6시에 수업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